동생, 여동생이죠? 여동생 소개로 이게 이제 캐릭터가 직업이 됐는데, 이 처음 시작하고 오픈이 21년 전에, 20여 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네. 이렇게 뭐 수강생들이 처음부터 많지는 않았고, 네. 근데 저는 학교나 이런 데 이제 출강도 나가고, 그때는 초창기 때는 백화점 출강도 나가고, 좀 타지래도 그때는 젊으니까 그렇지. 갔다 와도 뭐 피곤한지도 모르고 네.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지금은 어디서 오라고 해도 강의가 너무 힘든 그렇죠. 그때는 그래도 움직이면서 출강도 나가고 뭐 어디에서 좀뭐좀 해달라 그러면 그냥 재밌게 해주고 즐거운 마음이었죠 뭐 그때는. 그러다가 뭐 에어로빅 팀들이 막 와서 그냥 수강을 한다든지, 또뭐 어느 기업체 뭐 여직원들이 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다 그게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하게 됐는데, 한옥마을이 생기면서 쫄라당 해먹었어. 아, 그랬어요? 한옥마을에. 어떤 면에서? 한옥마을. 한옥마을에 돈좀 벌어보겠다고 제가 아, 들어갔어요. 예, 그랬구나. 한옥마을에 몇 들어갔다가, 년도에 그랬어요? 아니, 2013, 2년인가? 12년, 지금 한옥마을로 12년이니까, 가셨구나. 14년도.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1년 2개월 만에 나왔어요. 가게 자리 때문에 그랬는가 보구나. 아니요, 가게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갖고 좀 크게 들어갔는데, 주인들 문제가 좀 있었나 아, 그랬구나. 봐요. 이게 할아버지가 주인인데, 딸들의 이제 그걸 아, 이제 쟁취하려고. 팔아서 돈 이제 빼가려고 거기에 그랬구나. 이제 세중간에 제가 끼어 있어가지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나왔죠. 그래서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그렇게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수강생들도 떠날 사람은 떠나고, 또 내가 정리하는 사람은 또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작년에, 올 여름에 그냥 좀 여기서 이제 멈출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 단계였는데, 이제 여기 동생 알게 돼갖고, 어느 날 갑자기 그날도 생각지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그러면 언니 나뭐 이쪽으로 와, 나랑 저쪽으로 바꾸자. 그랬구나. 그래서 그냥 갑자기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시골로.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익산 시골로 갔을 거예요. 시골에 창고에다 갖다 놓고 그런다고 계획 잡고 있었는데, 이사 전날 이쪽으로 아, 왔어요. 그랬구나. 그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주님께 향한 그 정체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사명이라고 하고 또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지금 집사님이 이 퀼트를 전북에서는 거운 선두주자겠네? 거의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한 30여 년 가까이 한 사람은 드물고 말이야, 없어요. 많이 전북에서는. 전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우리 목사님 만나면서, 목사님을 참 희한하게 중간에 연이 조금 끊겨 있었어요. 제가 한옥마을에서 나가면서 이제, 목사님, 송시훈 목사님 말하는 거죠? 이제 좀 텀이 생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그날 참 희한하게, 그날, 그 다음날 오기로 해서 이제 얘기하고, 근데 그 어느 날 오시기로 한 날은 아니었는데, 그날부터 계속 저기에 제가 예전에 불렀던 나의 등 뒤에서 노래 기억하시죠? 그 노래가 이렇게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되뇌고 내가 혼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3년 전인가? 4년쯤.
내가 그때 취재하러 갔을 때가 3년 전 아닌가? 4년인가? 여기는 작년이었어요. 작년인가? 네. 아, 그러면 이제 그 사모님을 만날 때, 네, 만날 처음. 때이 교회에 나가게 다시 이제 제가 등록할 접할 때, 때. 그동안에 이제 제가 멀리 했었으니까. 교회를 멀리 네. 했구나. 그랬는데 계속 그 노래가 내 목에 뇌내에서 하면서 막 흥얼흥얼 하고 있는데 그날 예정에 없던 우리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4년 전에 예. 교회도 출석 안안 하고 나가고, 있었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쫄딱해가지고 힘들고. 이제 한옥마을에서 또 사업에 어려움 겪고 예. 그러던 중에 송시훈 목사님 사모님이 사모님 전화를 받고, 하셨구나. 그래서 예. 이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날은 이제, 나 한번 뵙고 싶다고, 이제 이런 얘기만 했는데, 어느, 그날, 그 주, 아마 금요일 날이었을 거예요. 금요일 날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출근함과 동시에 계속 그 얘기를 하더니, 나의 둥지에서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예정에 없이. 오셨는데 내가, 나 솔직히 지금 이제 고백을 해야 되겠다. 이제 사모님 기도하시면서, 내가 고백을 해야겠다. 나도, 모태신앙이었고, 오빠도 이렇게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이제 이런 얘기를 내가 하면서, 근데 오늘 이상하게 아침부터 나의 등두에서 이 노래가 이렇게 느닷없이 생각이, 한 번도 지금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면서 불러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불렀는데. 그렇죠. 불러본 적이 없었던 이 그러면 노래를, 교회 지금 안 나간 터울이 몇 년이나 됐었어요, 그때는? 한 17, 18년 넘었죠. 엄청 오래됐구만. 예, 그러면 그리고, 초기 결혼하고 좀 아니, 다니다 그 말아버렸고. 중학교 다닐 때까지 우리 애들이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으니까 그랬구나. 그때는 걔네 어디 교회 나갔어요? 좀 왜냐면 알았어요. 지금도 현재 전주에 있으니까 전주 내려왔을 때 갔던 적이고 제가 처음에 서울에 내려왔을 때는 인호동에 있는 동현교회요 지금 현재 동양교회. 거기 계셔요 그때는 이재식 목사님 정말 좋은 분이신데 거기에서 또 이제 이사를 해갖고 다른 곳에 가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